환상괴담님 원작 꽃밭에 가자. 달력 한 장이 찢겨 나간다. 또 한 달이 시작되었다.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하루하루. 지긋지긋한 교대 근무. 자리 지키는 게 일이라는 것 빼곤 좋아할 구석이 없는 지루한 일상이다. 내 인생은 마치 이 8평짜리 당직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듯. 그 많던 친구도 재미있던 나날도 내 허상인 듯 지나온 모든 게 부질없다. 하지만 이 일상을 벗어날 순 없다. 이건 내 사명이다. 전업주부인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들, 나까지 포함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이 나를 이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당직실로 밀어넣었다.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야. 가족을 위해서. 그래서 참는 거라고. 나는 근무기록 카드에 모든 점검 결과 이상 없다는 상투적인 일지를 써넣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. 익숙하게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. 여보세요? 몹시 지치고 짜증에 찬 말투로 전화를 받는 아내. 듣는 나도 힘이 빠진다. 지금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버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호해진다. 나야. 뭐하고 있어? 애들 아침 먹였지. 오늘 일요일이라 좀 늦게 먹였어. 식사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해야지. 아니, 그것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. 알겠어? 애들 칫솔질은 시켰고? 이 여자가 무덤덤하게 좀 다정하게 말해주면 남편 힘나고 좋잖아. 그냥 그저 그런 듯 건성건성. 하여간. 아래위로 꼭꼭 잘했어? 이빨 뒷면도 잘 닦이고 이 사이사이도 중요해. 위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습관 좀 잘 길러줘야 된다고. 여보,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왜 자꾸 그러는데? 전화를 꼭 해야 되나? 뭐라고? 전화로 꼭 해야 되냐고? 알아서 한다고? 지금 내가 간섭한다는 이야기인가? 아니 자기야, 방금 그 말은 내가 기분이 좀 언짢네. 아니 꼭 내가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리고. 나는 집에 애들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는 건데 당신이 협조를 못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. 애들은 당신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아빠인 나도 이렇게 신경을 같이 써야 균형 있게 자라는 거라고.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전화를 이렇게 아침부터 해야 하느냐는 얘기지. 꼭 명령조로 멀리서 시키든 말하면 듣는 나도 답답하다고. 답답하다고? 명령조로 시키듯이 말한다고? 아니 대체 뭐가 어떻다고? 아니 그럼 칫솔질 잘 시키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야? 자기야, 내 말을 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는 잘해보려고.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들이 관심과 행동을 하나로 해보려고 노력 중인 거고. 아, 물론 충분히 감시받는다고 여길 수도 있지. 있는데 자기는 진짜 관리감독이 뭔지 알아? 여기 근무할 때 한 달에도 몇 번씩 윗사람들이 잘하는지 와가지고 이건 했냐 저건 했냐 왜 이거는 이렇냐. 그게 진짜 관리감독이야. 나는 그냥 자기하고 우리 가족하고 앞으로 맞맞춰서 잘 살아보려고 다독이는 뭐 그런 거라고. 그 와중에 하하하는 작은 한숨을 쉬는 게 몹시 거슬렸지만 꾹 참고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. 알았어. 칫솔질 잘 시켰어. 나도 당신 일하니까 귀찮을까봐 전화 안 하지만 나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. 칫솔질 당신이 시키란 대로 잘 시킨다고. 당신이 매일매일 이렇게 칫솔질 시켰냐 안 시켰냐 확인 전화하니까 그렇지. 나 빼먹은 거 없이 잘 시키고 있어. 난 이렇게 꼭 아침에 전화와서 뭐 했냐 뭐 했냐 꼭 가르치듯이 이러면 엄마인 나를 못 믿는가 싶고 뭐 그런 기분이 든다고. 아, 자기야 그런 건 아니야. 알았어. 그래 잘해보려는 거야. 나도 근무하면 피곤하고 또 집에 가면 누워서 그냥 자고 싶고 하는데 우리 가족 잘해보려고. 하루라도 쉬면 그날에도 애들하고 나가서 놀아주고 또 어디든 데려가서 좀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나와서도 집에 관심 가지고 애들 습관도 어릴 적부터 잘 길러보려고 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 알았어. 그래 알아줘서 고마워. 당신도 좀 쉬고 주말인데 애들 조용히 놀라고 하고. 아, 당신도 집안일 하면 피곤한데 오전에 좀 자야지. 그래 끊을게. 사랑해. 현장에 가서 기기들을 점검하고 당직실로 돌아오니
이마에 땀이 맺혀 흐른다. 시계를 쳐다보니 한 시간 정도 지나 있다. 곧 오전 일과도 끝나는구나. 하루 참 부질없다.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으려니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든다. 통화 내역을 누른 다음 집으로 전화를 건다. 여보세요. 아까 그렇게 가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피력했는데도 또 이렇게 상냥하게 안 받아주고. 아, 말을 말자. 나만 이상한 놈 되잖아. 아, 자기, 혹시 애들 주말이라고 지금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쿠키런 하고 있어. 뿅뿅거리는 전자음 소리와 익숙한 음악. 또 그 카카오톡 게임인가? 아, 지금 하고 있으면 언제부터 한 거야? 오래된 거 아니야? 한 40분, 50분 했겠지. 뭐? 안 돼! 딱 10분만 더 하고 끄라고 해.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아빠가 게임 10분만 더 하고 끄란다 라고 하자 아이들 볼멘질가 들려왔다. 아, 왜? 아빠가 끄래. 좀만 더. 꺼라, 아빠한테 혼나기 전에. 아? 다시 목소리가 가까워졌다. 끄라고 했다. 지금 애들 놀러 와 있어?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동석이하고 현섭이. 현섭이? 현섭이 엄마 그거 인간이 아니더라. 애들도 부모 따라간다고. 현섭이는 잘못 없는데 우리 애랑 놀면 우리 애들도 현섭이한테서 배운단 말이야. 동석이는 가끔은 와도 되는데 현섭이는 안 돼. 오늘 둘이 같이 왔다니까 조금 이따가 둘 다 보내. 놀러 온 걸 쫓아내라고? 우리 집이 뭐 놀이동산이야? 지금 애들 스마트폰도 30분만 시켜주는 거 주말이라고 10분 더하게 해준 거야. 평일 같았으면 바로 혼냈지. 스마트폰 그것 때문에 요즘 문제란 말이야. 애고 어른이고 막 스마트폰에 매달려가지고. 애들 영어 단어는 외웠어? 매일 외우게 해야 된다. 친구들이랑 노는데 지금 점심도 먹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겠어? 안 외웠어. 동석이, 현섭이 둘 다 집에 보내고 애들 영어 단어 책 외우라고 해. 아빠 집에 오면 쪽지 시험 본다고 하고. 점심은 뭐 먹을 건데? 주말이라서 간단하게 짜파게티라도 끓여 먹으려고. 짜파게티? 아니 간단하게 먹더라도 밥을 먹여야지. 영양이 중요한데 짜고 칼로리만 높은 거 그런 거 먹이지 마. 한창 키 크는 애들 성장기에 별로라고. 후라이를 하나 해가지고 비벼 먹기라도 해. 어? 왜 말이 없어? 듣고 있어? 어. 대답을 해줘야지. 말하는 사람 허공이 되고 혼잣말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 이상해지잖아. 그래, 아무튼 그래. 그렇고 게임 하지 말라 하고 짜파게티는 먹더라도 다른 거 간식으로 먹여서 영양 보충하고. 그리고 애들은 점심 먹이기 전에 어디 가봐야 한다고 하고 집에 보내. 딴 집 애들도 같은 입이라고 오면 우리 애들 간식 먹을 것도 자기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또 하루 이틀이지. 과일, 과자 우리 애들 하나 먹이려고 해도 입이 더 붙으면 우리 애들 얼마 먹지도 못한다고. 알겠어? 알았어. 그래, 끝난다. 점심 먹고 영단어 좀 외우라고 해. 짜파게티가 뭐야, 짜파게티가. 일주일에 라면은 한 번이면 되지. 언제는 신라면, 언제는 불닭볶음면. 두세 번을 라면을 먹이다니. 아니, 엄마로서 요리를 해야지. 고작 라면 끓여 먹으면서 힘든 척을 혼자 다 하고. 내 도시락 하나 싸주는 게 그렇게 불만인가? 난 뭐 맛있는 거 먹을 줄 몰라서 이렇게 도시락에 나물 몇 개 싸와서 전자레인지 하나도 없이 식은 거 그냥 그대로 저녁으로 먹냐고. 어른이 내일이다 생각하는 거지. 누구는 뭐 여기 와가지고 이 좁은 방 안에서 혼자 근무하며 차가운 도시락 먹고 이러는데, 난 일하러 가도 남은 세 가족에서 오순도순 따뜻한 밥 하나 차려 먹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. 일을 다 쉬면서 밥도 그런 걸로 쉽게 쉽게 때우려고 하고. 핑계 좋네. 일요일? 어디 급식 아줌마야? 일요일이라고 쉬운 메뉴하게. 시간 제일 많아서 실력 발휘 잘하는 이런 날에 맛깔나게 좀 해보지. 하, 참자. 나 혼자 열려봤자 부부싸움밖에 더 되겠어. 서로 참아주고 맞춰가야지.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. 침을 닦았다. 반쯤 먹은 도시락을 닫은 채 의자에 기대어 막 잠이 들려던 찰나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. 아내의 전화.
나야 여보. 바빠? 아니, 지금 이제 오후 일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 좀 붙이려고 기대 있었어. 전화 오길래 일어났네. 딴집 애들은 갔어? 응, 애들 보내고 밥 해먹이고 지금은 공부시켜놨어. 잘했네. 당신이 수고가 많다 정말로. 난 당신 하는 말 알아주고 마음 알아주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나 좀 서럽다. 이건 또 무슨 뜬금포야? 왜? 무슨 일 있어? 자기야말로 내 맘 몰라준다. 무슨 소리야? 천천히 말해봐. 눈 좀 붙여야 오후에 버티는데 이 짧게 쉬는 시간에 사람을 붙잡고.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좋단 말이야. 애들 잘 키우려고 하는 거 맞지? 나도 알아.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애들하고 투닥거리고 돌아서면 당신 교대 근무한다고 옆에 없지. 애들은 학교 보내지. 나 혼자 아침부터 당신 회사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는 전쟁 치르고 맨날 이렇게 내 생활은 없고 잠시 있다가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저녁 할거 장 보고 애들 돌아오면 밥 먹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애들 일에 치이다가 애들 재우고 나면 그냥 바보처럼 드라마 하나 멍청이 보다가 그러다 또 자려고 하면 가끔 내 꿈이 뭐였더라 이런 생각도 해. 나도 꿈이 있는 여자였어.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그 보릿고개를 넘기면서까지 6남매 7남매가 보통이었는데 내가 번 돈으로 밥 잘 먹고 애들 딱 둘 있는 거 학교 하나 보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? 짜파게티 끓여 먹이는 게 뭐 중노동인가 보지? 자기야,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배부른 소리야. 딴 집은 맞벌이가 보통이야. 자기가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오면 우리가 숨통이 좀 트이는데 아직 습관 덜 든 초등학생 둘이 키우니까 나도 당신 굳이 나가서 일하는 소리 안 하잖아. 내 월급 받아봤자 입이 4개면 저축은 꿈에도 못 꿔. 그래도 애들 학원 2개씩 보내고 가족들 밥 3끼에 간식도 먹고 하잖아. 청소? 빨래? 당신은 낮잠이라도 좀 자는데 나는 이 기계들 한번 고장이라도 나면 알람 꺼야지. 또 직접 가서 기계 사이로 기어들어가서 뜯어 고쳐야지. 그 난리를 하고도 낮잠 쉬라는 말 한마디 못 들어. 난 그래도 당신 청소 빨래 끝나면 낮잠 좀 쉬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데 당신은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청소 빨래를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어? 난 그 말이 더 서운하다. 왜 자꾸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는데 당신 편한 거 아닌 거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. 그냥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면 안 돼? 당신 나가서 일하는 거 아빠로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나 편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해. 그냥 내 생각 좀 해주라고. 당신 보내고 나면 애들 챙기고 애들 챙기다가 또 당신 챙기고 나 아가씨 때 꾸미고 하던 반의 반도 나한테 신경 못 쓰고 양치질, 애들 학교 준비물, 밥은 뭐하지? 장 뭘 보지? 청소에 빨래 다림질, 세금 내려가야지. 집안일 할 땐 힘들고 안 하더라도 낮에 멍하니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. 텔레비전도 그 시간대에 뭐 볼 게 있는데 예능 프로 재방송 보고 하하 웃어도 돌아서면 서글퍼져. 여보, 나도 여자고 나도 사람이거든. 나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. 여보, 나 좀 이따 전건 놀러 가야 되거든. 짧게 말하자. 애들 좀만 더 크면 그때 당신 일하러 가면 되지. 아, 그래주면 나도 반대 안 해. 하지만 지금은 애들 습관이 안 돼 있잖아. 애들 스마트폰 1시간 하는 거 봤잖아. 지금 애들 습관만 좀 잡아놓고 중학교 때 학원 개수 늘리고 나면 애들 알아서 저녁에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돈이 좀 더 들고 하니까 여보가 같이 맞벌이 해주면 나는 너무 좋지. 좋은데 대신에 지금은 당신이 좀 신경 써줘야 된다고. 우리 가족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잖아. 내 마음 좀 알아주라고. 맞벌이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나 이렇게 살려고 밥 해주고 청소하는 아줌마로 살려고 지난 인생 살아온 거 아니거든. 자기야, 난 가족 먹여 살리려고 8평 당직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알람 울리면 가서 정신없이 기계 들어가서 뜯어 고치고 이렇게 살아. 그건 다른 집도 다 똑같아.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듯이 모든 집이 다 그렇다고. 자꾸 일부 특권층에 자신을 비추니까 힘들게 여겨지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. 내 마음을. 남이 그렇다, 모두가 그렇다. 아니, 남이 아니고 나 내가 힘들다고. 내가 남이 힘든 게 뭐가 어쨌는데. 남이 우리랑 똑같이 힘들다고? 그런 건 남 얘기고 여보 아닌 내가 힘들다고.
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마음 좀 만져달라고. 당신 이해한다 이해한다 말만 하지 나 이해하려는 마음 전혀 없으면서 누가 뭐 사모님처럼 모셔달랬니? 다들 도시락 아줌마로 사는데 너만 유난 떠내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. 당신 도시락 아줌마 아니라고. 당신도 꿈이 있을 수 있고 아직 꿈을 가져도 되는 한 명의 여자라고. 그 말 해달라고, 그 말.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정작 애들이 뭘 좋아하는진 하나도 안 챙기잖아.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그놈의 좋아하는 건 하나도 하지 마라. 싫어하는 건 시켜라, 시켜라, 시켜라.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싫어하는 건 해라, 해라.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이해할게. 당신하고 살려고 결혼한 거니까.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. 왜 소리를 질러? 집에 관심 가지고 조금이라도 애들 교육에 도움되려고 도움말하고 집에 자주 못 돌아가는 대신에 이렇게라도 집에 관심 가지려고 하는 가장의 노력을 몰라주는 게 진짜 몰라주는 쪽이 어딘지도 모르는 게. 난 8평 당직실 의자에 쪼그려서 새우잠 잘 때 청소 빨래만 맞춰놓으면 아니 잠시 밀어놓더라도 피곤하면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일어나면서 애들 학교만 보내놓으면 남들 일하는 시간에 자기는 그 시간에 빨래랑 청소 좀 하는 게 교대 근무하고 겨우 쉬는 날에도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짧은 시간 이용해서 산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무슨 특별한 바람이 불어서 매일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게 결국 그 소리네. 나랑 살아서 이렇게 구질구질하다. 애 기르기도 싫고 이렇게 만든 나도 싫다. 그 소리네. 하,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든가. 진짜 당신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하네. 그래 당신만 몰라줘서 미안하다. 뭐 도무지 알겠어야 말이지.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. 내가 못 알아주는 대신에 그건 내가 안 말릴게. 나 전공 가야 되니까 끊는다. 여보 내 말은.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반겨주는 아내 때문에 당황했다. 아이들은 스마트폰 대신에 영어 단어장을 펼치고 있었다. 쪽지 시험 점수를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한 모양이다. 서둘러 칫솔질도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난 고개를 끄덕였다. 조금 다툼은 있어도 보라고. 우리 가족 화목하고 애들 바르게 자라고. 내가 싫게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이렇게 돌아오잖아. 근데 니들 왜 반팔 안 입고 긴팔 입고 있냐? 날도 더운데 반팔 입어. 아빠 그냥 긴팔 입고 있을래요. 이게 옷이 더 멋있어요. 여름에 이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옷도 없나 보다 하고 욕한다고. 얼른 갈아입어. 전 이게 좋아요. 이 자식이. 갈아입으라고. 네 동생도 따라하잖아. 두 형제가 나란히 여름에 두툼한 긴팔 옷을 입고 이거 보라고. 엄마란 사람이 이런 것부터 바로잡지 않고 멋대로 기르니까 아빠인 내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. 아직 애들은 옆에서 사소한 것도 신경 써줘야 된다고. 내 말이 맞다니까. 딱 집에서만 입고 밖에 나갈 땐 딴 거 입어. 네. 내 말이 맞아.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. 굉장한 알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스위치를 끄고 현장으로 달려가 기계 개통을 점검했다. 큰일은 아니었기에 사람을 더 부를 필요는 없었다. 당직실로 돌아와 헬멧을 벗으니 부재중 전화가 왔다는 알림음이 들렸다. 세 통이나. 전부 아내의 전화였다.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고분고분 잘 따라와줘 걱정 없었는데 일부러 전화도 전보다 적게 했는데 웬 전화지? 설마 애들이 다쳤나? 어 여보 전화했었어? 알람이 울려서 직접 가본다고 못 받았네. 지금은 다 끝났고? 별거 아니더라고. 왜? 아니 그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. 당신은 일하느라 바쁜데 자꾸만 집에서 당신한테 신세한탄 비슷하게 해봤자 당신한테 한풀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당신 힘든 줄 알면서 내 힘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반성도 많이 했거든.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데 그래 말해봐.
말을 흐리고 그래. 나 대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. 어? 어디? 학원? 자격증? 취업하게? 아니 대학교. 학생들 다니는 대학교. 대학교는 무슨 대학? 당신 대학 나왔잖아. 맞벌이를 앞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나름대로 알아봤지. 근데 나 대학교 때 배운 미용 기술은 어디 쓸 데가 없더라고. 이제 난 내 화장도 잘 하지 않는데 남 꾸며주기엔 손도 많이 굳었고 이제 와서 그런 거 하기도 좀 그렇고. 우리 개 모임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 같은 거 한다는데 나도 그런 쪽으로 가서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거 따서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. 몹시 확신에 차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아내. 자기야, 그런 건 자격증 학원 다니면 초등학생도 일주일이면 따. 한 달에 상시시험 같은 거 몇 번 있으니까 한 달이면 두 개 다 충분히 딴다고. 그런 다음에 바로 취업하면 되지. 간단히 문서 작업 보조하는 자리인데 뭐 대단한 건 요구 안 하거든. 그냥 성실하게 다니면 그만이잖아. 전문대를 그냥 다닌다고 해도 이것저것 합치면 돈이 5,600은 그냥 들어가잖아. 뭐 일이란 게 100만 원 들여서 자격증 딴 다음에 바로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. 내가 버는 돈밖에 없는데 2년 동안 학비 대고 생활비 대고 못하지. 그럼 그 돈은 내가 대출 내고 내가 취업해서 벌어서 천천히 갚을게. 그게 말이 되냐? 우리 지금 저축도 못하고 있는데 빚까지 더 만들 필요는 없잖아.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나도 의미 없이 누워서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일해서 그 돈 갖고 하면 당신 말대로 100만 원이라도 벌어오면 숨통 좀 트이잖아. 당신 지금 제사보다 제사밥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. 우리 생활 여유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게 싫어서 핑계거리 찾는 걸로 보인다. 나도 꿈 좀 가지고 살자는 거지. 내가 다 계산하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알아봤어. 만학 도전형이란 게 있거든. 멀리 안 가고 전문대 몇 개 중에 골라봤는데 시내 가기 전에 전문대 하나 더 있더라고. 거기 등록해서 2년 배우고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탈 수 있다는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대출 내서 일하면서 갚으면 뭐 1, 2년이면 되잖아. 내가 전공을 좀 하고 그러면 잘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고. 정규직? 애 둘 딸린 서른 넘은 컴퓨터 만학도주부가 자잘한 업무 몇 개 했다고 정규직 시켜주는 줄 알아? 그리고 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대 나와서 컴퓨터 자격증 몇 개 있다고 그걸 그렇게 쉽게 올려주는 거 아니야. 당신 모를 만한 것도 아닌데 지금 완전히 헛개비 흘린 것처럼 현실 감각이 없네. 왜 그래 대체? 당신도 생각해봤다고는 하지만 그거야말로 짧은 생각이지.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. 내가 당신 공부하고 싶은 거 말릴 권리는 없지. 근데 간단하게 학원에서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라도 컴퓨터 자격증은 충분히 딸 수 있는 거잖아. 어차피 그 자격증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. 빚까지 내고 싶어하고 대학에서 2년간 배워야겠다고 하고. 당신 솔직히 빚내서 대학 다닌다는 게 어디 20살짜리들이 배워서 먹고 살려고 배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. 그냥 집에 멍하니 있는 거 말고 대학 다닌다고. 대학 나와서 취업했다고. 예전에 못한 거 미련 남아서 갑자기 지금 그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그것도 다 한때야.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. 자기가 취업하는 거야. 나 지금도 반대하지 않는다니까. 어? 왜 또 말을 안 해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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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원이 꺼져 있어.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아 진짜 이 사람이. 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. 어 여보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애들 집에 왔어? 애들 꽃밭에 데려다 놨어. 꽃밭이라니? 당신 애들한테 관심 없다고 한 거 기억나? 아니라고 했지? 당신 관심 없더라. 그래서 매일매일 꽃밭에 데려갔었는데.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. 뭔 말이야? 공원? 저번에 우리 같이 간대? 이젠 아예 꽃밭에 데려다 놨어.
뭐 작년에 갔던 나비 생태공원 말하는 거야?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? 애들은 내가 데려다 놨고 나는 나 알아서 할게. 당신 맨날 나 알아서 하라고 잘하잖아. 알아주는 거 없이. 자기야, 지금 일방적으로 말하면 상호 소통이 안 된다고. 혹시 내가 아까 당신 다그친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미안해. 아니 나도 사람이잖아.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거고 이해 좀 해줄래? 나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어. 월차 썼어. 놀러도 가고 하자. 당신 옷도 사줄게. 지금 애들 어디 있어? 같이 있어? 왠지 자기란 말이 서글프네. 나 솔직히 진짜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어. 자기야, 나 월차 냈다고. 나 휴가 간다니까? 웬일로 보너스도 주더라. 나 선물 들고 간다. 안 궁금해? 우리 사귈 때 선물 많이 줬었는데 기억나네? 그땐 당신이 내 맘 너무 잘 알아줘서 꼭 마음 읽히는 줄 알았어. 그 발음이 몽롱해. 자다 깨서 그런 거야? 아니면 졸려서 그런 거야? 자기야, 나 지금 집에 다 간다니까. 올 필요 없어, 오빠. 애들 꽃밭에 있고 나도. 전화가 이어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.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차문을 열어젖히고 집으로 달려갔다. 급하게 여느라 차에서 쏟아져 나온 전문대학 입시 팜플렛과 학용품 세트가 주차장에 굴렀지만 그런 걸 주워 담을 시간은 없었다. 차키가 꽂혀있는 내 차도 누가 털어가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여보, 여보. 문을 두드려보아도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반응이 없어. 바로 잠금장치 번호 내 자리를 누른 뒤 집으로 들어섰다. 꽃밭. 알록달록하게 핀 꽃. 정말 꽃밭이구나. 알록달록하게 보라색 꽃, 노란색 꽃, 빨간 꽃, 파란 꽃, 초록 꽃밭. 언제부터였던 걸까? 가늠할 수 없이 온몸을 뒤덮은 형형색색의 피멍자국. 정말 꽃밭처럼 온몸을 뒤덮은 피멍과 함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실에 나란히 누운 내 아들들의 몸이 거실을 알록달록하게 수놓고 있다. 실성해버릴 것 같은 정신. 울음과 헛웃음이 반반 섞인 광기 어린 내 시선이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천천히 향했다. 반쯤 열린 방문께로 힘없이 늘어진 얇고 하얀 손목. 마침내 나는 주저앉고야 말았다. 나도 꽃밭에 가야지. 월차를 냈으니 가족여행을 가야겠다.